네, 승강전 1차전에서 2-0 승리를 거둔 KT 주장 스맵 선수와 이야기 나눠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승리 정말 축하드리고요. 이제 더 중요한 경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만 이야기 나눠볼게요. 자, 정규 스플릿 끝나고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떤 준비를 중점적으로 하셨는지 들어볼게요. 일단 물러설 곳이 없어졌잖아요. 그래서 좀 마음가짐을 다 같이 새로이 하고 네,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. 네, 오늘 KT가 한타 호흡이 정말 좋던데 2주 동안 좀 변화가 있었나요? 좀 다 같이 똘똘 뭉치자 이런 연습 방향으로 연습을 했었거든요. 근데 최근 연습이 좀 잘 됐어서 오늘 경기에서도 좀 그 부분이 잘 나온 것 같아요. 네, 솔로 랭크도 굉장히 많이 연습했다고 알고 있거든요. 실제로 경기력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됐나요? 네, 뭐 선수들 다 모두 정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, 솔로 랭크도 네, 많은 영향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. 네, 상대 VSG가 사실 패패 승승승으로 좋은 기세로 올라왔고 또 10인 로스터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팀이잖아요. 그래서 상대하기가 좀 까다로웠는지 궁금해요. 아무래도 좀 상대를 많이 해보지 않은 팀이다 보니까 사실 좀 준비하는데 까다로움이 있더라고요. 그렇지만 좀 그래도 저희가 좀 노련한 팀이기 때문에 좀 자신감 있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. 네, 오늘 경기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? 경기 내적으로? 제가 두 번 죽었을 때 좀 팀원들한테 미안하다 그러고요. 네,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네, 하지만 K리그로 마지막에는 좋은 모습 보여주셨습니다. 자, 오늘 구락스 동료들께서도 이 자리에 많이 와주셨습니다. 지금 앞쪽에 앉아 계신데요. 도움이 좀 되셨나요? 힘을 받으셨나요? 아무래도 저기 있는 선수들도 잘 못하고 한국에 일찍 왔더라고요. 그래서 좀 힘이 됐던 것 같고 앞으로도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네, 같이 힘내서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승자전 앞두고 있는데요. 스맵 선수의 화끈한 각오 한 말씀 들어볼게요. 네, 좀 이제 한 경기가 남았다고 생각하고 싶은데요. 좀 좋은 경기력으로 좀 멋있게 이겨서 네, 멋있게 잔류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꼭 잔류 이뤄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. 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. 인터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스맵 선수 만나봤습니다. 중계석 연결할게요.